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풍입니다. 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디슨, 의학. 원래 약이라고 했죠. 의역하겠습니다. 자, 화면 의학이란 것은 become big business. 커다란 사업이 되었다. 자, with, 파란색이네요. 자, with 함께죠. 자, expansion은 확장과 함께. 자, of 뭐에 새롭고 더 높은 비용의 treatment. 치료. 자, 치료와 함께.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네요. 자, 증가되어진 과거분사. 자, 숫자들과 함께. 자, of the physicians and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까지 웃기네요. 의사들 그리고 병원의 숫자와 함께 미국에서. 자, as more healthcare provider center, as는 따라서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더 많은 건강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들어옴에 따라서 마켓, 시장. 예. 자, competition은 경쟁은 증가되었다. among them은 아까 들어왔던 사람들 사이에. 자, which and is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is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증가죠. 사람들의 증가는.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증가시켰어. 자, the amount, 양인데 service provided, 과거분사가 또 앞에 나오는 서비스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을 증가시켰는데, 자, 제공되어지는 양을. 자, this, this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증가. 자, 의료 서비스 제공의 증가는 reflects가 동사로 해서 반영하다 뜻이요. 자, 반영하는데, 자, unique, 독특한 feature는 여기서는 특징을 반영해준다. 자, in healthcare industry는 산업, 의료 산업에 있어서.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자, provide induced demand, 이거 중요 단어죠, 여기서는. 그러면 제공자가 유발시키는 수요. 자, 제공자란 말은 의학을 제공해주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발시키는데 뭐를? 수요를. 지들이 인위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돈 벌어 먹으려고. 자, 그 다음 average는 평균. 자, consumer는 소비자. 평균적인 소비자인데 over healthcare까지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평균 소비자들은. 자, 소비자들 단수로 썼죠. 자, 3인칭 단수 doesn't know, 몰라. 자, how to diagnose his or her medical condition 까지. 자, how to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서가 how he 혹은 she should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should diagnose로 해도 똑같습니다. 자, diagnose는 진단. 자, 하면은 목적으로 썼어요, 전체가. 자, 목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나 그녀의 의학적인 상태들을. 자, 그 다음 주어나 아까 나왔던 컨슈머들은 소비자는 한 명이죠. 단수. 자,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데 라이센스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to order이 앞에 나오는 면허증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요. 그러면 주문할 서비스들이나 혹은 prescribe medication 하면은 처방되어진 의약품을 살 권리를 가지지 않아. So, 그래서 소비자들은 rely on, 의존하는데, 자, knowledge에,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of healthcare provider에게. 그러니까 무슨, 이거 뭐 도둑놈한테 물건 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자, to determine은 to 부정사의 부사 목적이죠. 그러면 determine, 결정하기 위하여.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갔다는 거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what service are needed, 그럼 the thing 위치에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되어지는지를. 자, 이분도 양보의 부사절. 비록 that provide는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 의약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tand, 서 있지만. 자, to make, 투부정사 또 부사 목적. 자,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자, buy ing 함으로써죠. 그러면 주문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들을. 자, as는 또 따라서의 뜻이에요. 그럼 competition은 경쟁이라는 뜻이죠. 경쟁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 제공자들은 c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maintain 할 수 있다. 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수입을 또 buy ing. 자, recommending 함으로써, 추천 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들을 to 누구에게? 전치사. 자, 사람들인데 대 생략됐죠. 자, they serve,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리베이트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보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의료 사업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서비스 사업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이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환자들 등쳐먹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 가면 우리가 뭐예요? 엑스레이나 MRI부터 찍고 보자 이따위에 의사들이 돈 버는 의사지 사람 고치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질문으로 이 필자는 지금 컨센드나 워리드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답은 여기서는 4번 Who creates? 누가 수요를 만드는가? 사실상 환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 의사나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 만드는데 헬스케어 서비스에 이게 답이 되고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서비스 사업의 수요 증가와 부작용.